둘, 셋, 야! 오늘은 나의 생일 파티. 집에서 엄마 아빠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룰루랄라.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아, 아들 옆집 아저씨 알지? 어? 아이고 아들이 안부서에 많이 컸네요. 아, 그렇죠. 아 참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이에요. 아이 그럼요 당연히 알죠. 아저씨도 생일 축하한단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 이젠 아저씨 집에 갈게. 다음에 또 보자. 네. 어이 엄마 그런데 저 아저씨는 왜 오셨어? 아 전에 우리 집 물건을 좀 빌려갈 일이 있었거든. 맞다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 위해서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미역국도 끓였어. 빨리 들어가자. 네. 아빠는 오늘도 회사에서 늦게 오시려나. 에이 아니야. 아니,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아빠는 맨날 바빠서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맨날 늦는단 말이야. 에이, 아니야. 아빠도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이니까 금방 오실 거야. 아들! 아빠 아빠! 아들 생일인데 아빠가 조금 늦었네. 자 여기 선물. 아들이 아빠... 좋아하는 슈퍼 히어로들이다. 아빠 최고!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또 한 살이 먹었네. 어? 이번 연도에는 소원이 뭘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슈퍼 히어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영웅 아이언맨처럼. 오. 아유, 우리 아들 생각하는 거 참 귀엽네. 뭐야 여보? 진짜 영웅이 됐네. 우와 캡틴 아메리카노다. 오빠 너무 추워. 추워? 응. 알았어. 저기에 동굴 같은 게 있다. 빨리 가자. 여기서 잠깐 쉬자. 오빠 여기 너무 춥고 무서워. 그래? 그렇대.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오빠가 땔감 좀 구해다가 올게. 하지만 오빠 지금은 밖에 비가 와서 마른 땔감이 없을 거야. 그냥 안 가면 안 돼? 아니야 오빠가 꼭 구해와볼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오빠 헨젤은 땔감을 구하러 숲속으로 갔고 동생 그레텔은 동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레텔은 헨젤을 기다리며 피곤한 나머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그레텔 그만 일어나. 오빠. 따뜻해. 잘 잤어? 몸 좀 녹이고 우리는 또 가야 해. 나무들이 젖어 있었을 텐데 뗄감을 금방 구했네. 아니 근처에 집을 발견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주셨지 뭐야. 아 다행이다. 따뜻해 오빠. 헨젤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린 동생 그레텔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뭐야? 피노키오야? 밖에 갔냐? 피노키오야! 어디 갔어? 야! 피노키오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놀러와주고 학교 생활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줌마가 마음이 많이 놓인다. 응? 아니에요. 저희는 친구인걸요. 그럼요. 고맙다. 아줌마가 맛있게 음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먹고 가. 그리고 여기 과일도. 아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엄마는 나가 있을 테니까 친구랑 재밌게 놀아. 들어가세요. 그래 고마워 얘들아. 네 생일이라 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잖아. 눈 감아봐. 알았어. 눈 감아보라고. 알았어. 이제 눈 떠봐. 내가 신던 건데 생일이니까 줄게. 신발? 고마워. 왜 마음에 안 드냐? 마음에 안 드냐고. 회오리 파지. 야 그만해라. 울겠어. 아 늑대야, 난 장난 안 치고 내 마음을 담은 진심으로 선물을 줄게. 자. 짠! 내 선물은 이거야. 내가 예전에 가지고 놀던 축구공. 왜? 우리 재웅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은 왜 그래? 어? 자식이 잠깐만 표정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어? 자식이 이거 야! 축구 생일 파티 와줬더니 이게 아우 짜증나게 이게 이게 한 대만 더 맞아라. 야, 아우 짜증나. 우리 그냥 먼저 간다. 야, 마중 나오지 마. 어차피 못 나오잖아. 해오리. 가르쳐라. 할뻔했구만. 제 친구는 무슨.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7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무인 시리즈를 항상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바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의 생일을 챙겨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들은 소원을 빌게 되는데 평소 좋아하던 슈퍼히어로가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원이 바로 성취가 되었죠. 엄마는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옆집 아저씨는 아이언맨. 그렇습니다. 엄마는 옆집 아저씨와 사랑하는 사이였죠. 그리고 아들은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의 아들이었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는 숲속 동굴에서 비를 피하게 됩니다.
헨젤은 동생 그레텔을 위해 땔감을 찾으러 나서죠. 그리고 잠시 후 주무시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땔감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땔감으로 몸을 녹이지만 그 땔감의 정체는 바로 동화 속 주인공 피노키오였던 거죠. 주인공은 피노키오를 훔쳤고 피노키오를 불태워 땔감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에게 생일 선물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따돌림을 하고 있는 일진 학생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생일 선물을 하게 되었죠. 바로 신발과 축구공을 선물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신발과 축구공을 선물하며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따돌리고 있었던 거였죠. 몸이 불편한 친구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선물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7탄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좋아요 8000개가 넘을 시 18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